아침 8시 쇼군이고 이거를 조금 하이드로파록사이드를 조금 쓰니까는 조금 아주 조금 쓰니까는 내 입에 I had like a white, very white tongue. 그게 무슨 박테리아였나 봐. It's gone now. 가, I have like six bottle of these. 그 resolve 된 거야. 어저께 하이픈트 보다가 그냥 그거 해봤는데 it works. 내 눈옆에 지금 그 크리스탈라이즈 된 거, 크리스탈 된 거, 그 샌드 같은 게 지금 내 눈옆에 있어. 양쪽 옆에 있어. 그 지금 눈 비비면은 피부, 그 눈옆에 피부에 피부 긁는 거라고. 그 지금 긁히면 그게 빨개지고, 그게 소울되고, 그게 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고 그러지? 근데 그거 갖다가 하루, 이틀, 3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요 부분 써가지고 하는 건안 돼. 이걸로 하는 건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느끼면서 닦고 얼굴 물 해가지고 물 해야지 그 세이프하니까는 이걸로 요 부분을 느끼면서 닦아주면은 역시 되더라고. 근데 그 세수하고 나서 눈이 시뻘겋지. 왜냐면 이제 물이 눈에 들어가니까는. 근데 그거 뭐 핑크 아이 된다 뭐. 탭 워터는 뭐 눈에 안 좋다. 그렇게 하는데 내 지금 탭 워터를 마시거든 지금. 필터도 안 하고 클린도 안 하고 세이프 드링크. 그러니까는 뭐 세이프지. 근데 뭐 눈에 그 설린 pH/d 밸런스하고 물 pH/d가 안 맞으니까는 obviously 눈이 빨개지는 거는 뭐 그게 위험하다고 그럴 수 있나? 그리고 그 필름이 있어가지고 그 덜트를 막아준다는데 그 필름이 크리스탈라이즈 돼가지고 그 필름이 에지테이트 되고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내 피부를 스크래치 빗어내고 해가지고 붓고 빨갛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눈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그 크리스탈라이즈 된게내 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면은 그걸 놔두면은 삐움도 있고 그것도 놔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 그럼 언젠가는 눈이 또안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언젠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막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비거든. 비비면은 앵글이 이렇게 샤프하지 않아가지고 비비면은 거진 닦이고 시원해진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앵글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지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동양 사람보다 눈을 더잘 씻을 거라고. 그지? 이거 못 비비니까는 눈을 다시 씻어야 되겠다. 뭐 세수 샤워를 할 때는 이렇게 잘물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눈이 덜 나쁜 사람이 덜 있고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거진 다 안경 쓰지 않나?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며칠 동안 해보려고 해보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했고 3일 동 이틀 동안 했고 이제 며칠 동안 해볼 거라고. 근데 눈이 괜찮아졌어. 그리고 절대로 비비면 안 돼. 눈을 비비면은 그 크리스탈라이즈 된게그 피부를 스크래치 시키고
숙회시켰기 때문에 더 간지럽고 또 이렇게 더 되고 더 되고 더 되고 더 되고 더 되는 건데 이 비비는 거는 되게 안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 동네 사람들은 눈을 안 비면 눈에 눈꺼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뛰어 내리고 떨어지고 뛰어 떨어지고 그러다가 눈안 보이기 시작하면 안경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또뭐 이렇게 해서 또 시끌 때도 있고 안 시끌 때도 그러니까 바다 옆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괜찮을까? 왜냐면 이제 바다 들어가면 눈이 닦이잖아. 근데 바닷물은 눈에 좋아 눈이 안 좋다고. 수영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안경 안 쓰나? 안경 안쓸것 같아. 근데 그것도 눈이 안 좋다고. 그거 수영하지 마라. 바닷물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며칠 더 해볼 건데, 그러니까 요 정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될것 같아. 근데 막 읽어보니까는 막물 넣지 말라 그러고 막 난리치더라고. 근데 의사들이 원래 난리치거든. 안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괜찮은 거지, 그지? 뭐 운동하면은 몸이 나쁘니까 몸 다칠 수 있으니까 운동하지 마라. 뭐 그렇게 몇 개만 하면은 뭐안 다치는 거고 뭐 그럼 그러니까는. 의사들은 무조건 cautious. 조심해라, 하지 마라, 조심해라, 약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게 의사 직업이지, 그지? 근데 뭐, 의사 말하는 거는 이렇게 못 되잖아. 어쨌든 눈은 그렇고, 지금, CFC에서 생각을 하고 있대. 그리고 거기에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대. 그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10개월 하고 있잖아, 10개월. 하고 있잖아. 그지? 세수 좀 하고. 이거 지금 10개월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워낙 실수 안 하고, 워낙 완벽하고, 워낙 뭐, 일평생 한 번이나 실수했겠어? 한 번이나 실수했겠어? 한 번은 늦잠 잔적 있겠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애드민스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생각엔 못할 것 같아. 그지? 못할 것 같아. 경찰한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경찰 불러라. 경찰 불러서 보호를 받아라. 근데 그것도 못할 것 같아. 그것도 제가 실수했다고 애드민스 해야지 경찰한테 전화 걸수 있는 거잖아, 그지? 생각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모자리티가 그냥 니군한테 1억, 2억, 3억 보내자. 그럼 끝이야. 그럼 내가 경찰한테 소문 낼 필요도 없고 돈만 받고 인정받았는데. 근데 못할 것 같아. 이거 10개월 했잖아.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람 있대. 반대하는 사람 있대. 그럼 경찰 불러. 경찰 부르는 것도 못할 것 같아. 그것도 애드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도 얘기해. 근데 얘기했잖아. 재수 없이 걸린 거라고, 재수 없이 걸린 거라고. 재수 없이 걸렸다고 인증을 할수 있잖아. 그지? 가다가 똥 밟았어. 그럼 똥안 밟았다고, 안볼 거야? 신경 안쓸 거야? 안 닦을 거야? 재수 없이 걸렸다니까는 요즘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매일매일 얘기하잖아. 미국에서 사인 주잖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사인 주잖아. 그 사람들이 바보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는 척해?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천년 동안 깜빵 가고 그냥 나하고 그냥 모든 게다 괜찮은데 애드누비 키워져가지고 왜 애드누비가 앞서가지고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 그렇지 않다고, 걔는 그렇게 안할 거라고. 그거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코네 잘못한 거보다 내가 재수 없이 걸렸구나. 그거 인정을 해야 된다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FBI 다 알고 있어. 거기 지금 50밀리언, 60밀리언이 지금 알고 있어. 그 50밀리언, 60밀리언이 알면은 거기에 FBI 몇 명이 될것 같아? 미국이 300, 밀리언이잖아, 그지? 300밀리언에서 거진 원 식스트가 알아.
그럼 그 원식스 때 여기 FBI하고 CIA 멤버가 몇 명이나 될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FBI, CIA 몇 명이 있으면은 자기 회사에 얘기해야 되잖아.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지? 그럼 거기서 뭐 컨펌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CIA, FBI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로버트 리처드 카드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어. 그럼 CIA하고 FBI가 그게 뭐야? 우리보로 자기를 잡으라는 뜻이야? 자기를 잡으라고 오면은 자기가 죽겠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할수 없는 거잖아. 어떻게 아무리 시크릿 미션이고 뭐 이거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옆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20명 총사 죽이고 우리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가 Part of King of the World 아니야? 우리 CIA, FBI, 우리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고 뭐 인정, 뭐 니원이 우리 미국 인정하고 우리가 총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at least minimal Christian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했냐고? Justifiable한 답을 달라 뭐 circumstances 이해하니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쳐들어가고 쫓아가고 막 이러면은 얘네들 자기네 죽을 거래. 돈은 너네들이 알아서 보내라. 우리는 죽어도 안 보낸다.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 주고 사인 주고. 그럼 FBI와 CIA는 또 그렇게 지금 알아볼 거야. 그치? 911이잖아, 911. CIA도 911이고 FBI도 911이잖아. 그치? 미국은 그런 상태야. 한국은 이런 상태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 또 여기 CFC는 미국 사람들이 뭐 1억 보내줄 거니까 뭐 우리는 괜찮겠지. 그게 또 있어, 또. 그러니까 지푸라기 좀 지푸라기에다 잡고 거기 힘만 걸어. 그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군인 원스타야, 포스타야. 한 번도 실수 안 해야지 포스타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실수 안 해야지 원스타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실수 안 해야 돼, 그지? 한 번이라도 늦게 자고 일어나면은 포스타, 원스타 뭐될 수가 없어, 그지? 뭐 워낙 많으니까 이 새끼는 한번 늦게 잤네, 너는 안 돼. 뭐 그런 사람이니까 군인들, 그지?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눈 지금 다 났어, 그지? 이틀 전에 막눈 쓰라 눈이 막아막 쓰라리라 왜 이게 눈이 아프지 이해를 못 하겠네. 시뻘겋고 그다음에 여기 막 부은 거 이쪽에 양쪽에 부은 거 같고. 근데 지금 이틀 지나니까 다 났어. 아침에 이제 눈 닦았는데. 뭐 괜찮아, 다 났어. 다 났어. 눈이 막 지금 그 태부어라 눈에 들어가니까 눈이 좀 빨개졌는데. 그럼 뭐 어떻게 비누를 갖다가 눈에 눈 시작할 때눈 눈에다가 비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미끌미끌해야지 손이 눈에 이렇게 들어가도. 미끌미끌해서 괜찮거든? 위험하지 않거든? 그리고 식을 때 물로 해서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목에 이렇게 식으면은 되는 것 같아. 그게 답인 것 같아. 근데 좀더 알아봐야 돼. 그리고 어떤 어펙, 어떤 사이드 어펙, 어떤 네거티브 어펙이 있나? 그것도 이제 관찰해야 되는데. 야, 얼굴 식을 줄도 몰랐다는 거야? 50년 동안? 뭐, 엄마 아빠한테 욕해? 우리 엄마 아빠도 몰랐을 텐데. 여러분들 몇 명이나 얼굴 제대로 씻고. 이걸 내가 어렸을 적에 알았으면 안경 낄 필요가 없다고, 그지? 안경 안 썼을 거라고, 그지? 어렸을 적에 몰랐기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된 거라고, 그지? 우리 아버지 안경 안 써. 우리 엄마도 안경 안 써. 그 이상하지? 엄마, 아빠 안경 다, 둘다 안경 안 써. 근데, 우리 넷, 자매 다 안경 써. 이상하지?
그거야 그거 우리 엄마 아빠는 수영을 자주 했을 거야 수영 그지 수영을 뭐 일주일에 한번뭐 여름 때 계속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경 안 쓰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이가 스물 몇살 돼가지고 이제 스무 살 넘어가면 눈이 나빠지지 괜찮 눈이 괜찮은 것 같아 그지 뭐 나이 들어서 막 돋보기 끼고 그러는 거는 뭐 그런 뭐 돋보기 끼시고 그랬는데 이상하더라고 왜 우리 엄마 앞에는 안경 안 끼는데 왜 우리 넷은 다 안경 끼지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눈에 물 들어가 얼굴 눈 빨개진다 핑크 아이 걸린다 핑크 아이 같지 근데 핑크 아이는 아니라고 핑크 아이는 인펙션 생겼을 때 눈이 빨개지는 거고 이거는 태 뭐라고 들어가지고 눈이 빨개지는 거라고. 근데 눈이 빨개져가지고 피가 눈에 들어가야지 피가 눈을 갖다가 닦아주고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지? 피. 그지? 피. 눈 빨개졌다고 핑크아이 걸렸네? 인펙션 걸렸네? 이게 아니라고. 눈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피가 눈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지? 어쨌든 지금 그런 단계라고. 지금 그런 단계에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 못 차리고 경찰에 전화도 못 걸고 뭐 못하고 그리고 또 FBI하고 CIA는 뭐 CIA도 포스다잖아 포스다잖아 FBI는 포스터 어레스트하고 경찰도 대통령도 어레스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꼭 제게 젠터하게 코퍼레이션 하자 그러겠지 만나서 얘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 왜 이게 이거 뭐왜 사람들을 죽이고 왜 이거 했냐 뭐 엑스플레이션으로 너네 말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되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지 그러면은 내 생각에 거기 높은 사람들 수단 안할것 같아. 수단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것 같아. 근데 몰라 그 이후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그지? 뭐 계속 젠틀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포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쳐들어갈 수도 있고, 뭐 총싸움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건데 지금. 그게 롤링 되고 있다고. 왜냐하면 CIA가 다 알고 있어. FBI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네들도 잡으러 오면 나 죽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그럼 이게 롤링이 되는 거라고, 그지? 뭐, 거기는 뭐, 죽이든 밥이 되든, who cares? 그건 걔네들 문제야. 나는 돈만 받았는데. 돈 보내는 거는 이쪽 빌리지 쪽에서 뭐 1억, 2억, 3억, 뭐 1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보내겠다. 그렇게 작전 짜고 있어. 근데 받아도 안 받아도 괜찮고 알았어 옆에 일단 비틀들 비비면 안돼 지금 그런 상태야 그래 그런 상태 아뭐돈 받을 거니까 괜찮지 우리 뭐 불 끄니까 파이어 괜찮지 않냐 Maybe 돈 아니까 그러니까 내자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지 성공한 거라고 그지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뭐 괜찮을 거다 이거는 뭐 바보 같은 말이지 바보 같은 말이지. 뭐, 돈안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뭐 그냥 다 용서해주고 다 괜찮으니까 다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컨펌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거야. 한국 사람이 보내줘야지 인정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보내줘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그 받고 나서 돈을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받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모르겠어. 뭐 CFC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뭐 당연히 못 차리지. 지금 10개월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10개월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 뭐 경찰들 내가 이렇게 그거 얘기해줬다고 또 그걸로 또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모르겠어. 안될것 같아. 어쨌든 눈 그거 하는 거 고쳤고, 그리고 어저께 치킨 닭다리 많이 왔지? 막 되게 많이 왔어. 아, 그거 한 1년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거 먹을 수 있거든. 거기에 그 고기가 있어. 근데 내가 먹으니까는 걔 먹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게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이게 되게 싸지? 그거 한 20개? 30개? 왜 하나에 500원? 한 달, 2주 한달 먹으니까 되게 좋은 프라이스야, 그지?